나는 박근혜 심판 행동본부 백은종 대표입니다. AB 무당한테 조정받은 대통령 지지율 5%짜리 그냥 저기 앉아있게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경호원들도 저런 대통령을 경호원에 대한 부끄러움 집에 가서 다 대통령 경호한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신분을 숨기고 경호하세요. 준수대 앞에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경 좀 써.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는데요? 신경을 해야 돼요, 진짜. 네. 어디로 가요? 신교로. 왜 신교로 가라는 이유가 없이 딱 한. 이거는 우리 국민의. 이거 안 돼요, 이거 국민의 자유야. 이거 들어가야 돼. 아, 막는 법규가 뭐야? 대통령 경호방금 사체 3조. 됐습니다. 뭔데, 왜? 뭐 3조 1항이 뭔데? 뭔데? 헌법 21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게 상위법이야. 비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서 그래. 보내드린다고. 그래, 얼른 보내. 안내. 어디가 그런 법이 있어요?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봐봐요 그거. 예? 서봐요 그자고. 헌법 21조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 상위법이라는 거지. 상위법이지만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못 제한해 그거는. 나 연행해 그럼. 아니 이 시위를 왜 대통령이 뭔데 우리가 물러나라 소리를 못 하겠다는 거야? 당신 올 거냐 지금? 그럼 통제하겠습니다. 안 돼. 당신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지금. 경호 안전상 봐봐. 그거 봐봐 상대, 그거. 보자니까 경호 안전상에 대통령이 처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법률을 네? 보자는 거야 지금. 경호 안전법에 그게 써여 있는지 보자는 거지. 5조 사망이 있습니다. 아 보자니까 5조 사망을 가져봐. 경호 목적상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이라니까! 내가 뭘 잘못이야? 안 됩니다. 왜? 군수도 앞에서 이런 시위 많이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죠? 아, 저희들은 경호 목적상 실수 유지도 할 수 있고 안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신 요구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참 박근혜 퇴진 요구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해서 보여줄까? 퇴진 요구 이런 시 보여줄까? 사진! 그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보여줘 사진! 이거는 편파적인 이거 너무 불법이야 이거 세종에서 고발할 거야 이거 5조 사망을 내가 찾아서 만일 그런 대통령 퇴진의 1인 시 도항이 없으면 당신은 내가 고발을 나는 1인 시를 서로 가야 되니까 그거요 나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 나는 군대 앞에 박근혜가 들으라고 내 목소리가 크니까 소음을 질리겠다는 거예요. 2인 시위까지 방해하는 청와대의 경호실 직원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비 부당과 노란한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미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